오늘의 메뉴는 시금치 페스토 파스타입니다. 와우, 시금치 페스토 파스타. 일단 파스타는 저희가 처음 소개하는 메뉴 같은데 특히 시금치 페스토는 맛이 어떨지 진짜 궁금한데요. 간이 강하지 않고요. 느끼하지 않고 담백한 파스타여서 많은 분들의 입맛에 잘 맞으실 거예요. 시금치 페스토 파스타의 재료를 소개합니다. 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예. 먼저 시금치인데요. 요즘 시금치 값이 아주 비싸죠? 네. 네. 그 시금치 대신 프레시한 바질로 대체도 가능하고요. 추워지기 전에 바질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바질 페스토로도 도전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제가 먼저 사실 들었던 건 바질 페스토였는데 오늘 시금치 페스토고. 이제 마늘하고 잣이도 보이네요. 잣을 구매할 땐 중국산과 잘 구별하시고요. 국산은 씨눈이 거의 붙어있지 않고 표면에 상처가, 예, 많습니다. 예. 그리고 파마산 가루 준비하면 되고요. 네. 자, 파마산 가루 위해서 올리브 오일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소금, 후추도 약간 들어가고요. 예. 자, 파스타. 네, 파스타는 쇼 파스타 펜네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감자까지 준비하면 재료 준비 완료입니다. 먼저 감자를 스틱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껍질째 준비를 하네요. 네, 껍질, 감자 껍질 영양이 많고요. 숏 파스타와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길쭉하게 썰어주고요. 네, 자 이제 끓는 물에 파스타 그리고 감자를 함께 삶아주네요. 네, 소금을 살짝 넣어주셔서 삶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파스타와 감자가 이길 동안 시금치 페스토를 만드는 거죠? 네, 파마산 가루, 소금, 후추, 잣과 마늘을 넣고요. 네. 처음에 올리브 오일 들어가고. 네, 올리브 오일 들어가고 시금치를 넣어주세요. 예. 시금치가 빠지면 안 되겠죠? 엄청 들어가야 돼요. 네. 자, 이렇게 갈아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재료만 준비해 주시면 소스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 보입니다. 와, 색깔 너무 예뻐요. 아, 시금치 그러네요. 페스토가 완성이 됐습니다. 세상에. 건강해 보이고 상큼해 보이죠? 끓는 물에 삶아서 푹 익은 쇼 파스타와 감자를 건집니다. 예. 삶은 파스타를 바로 먹지 못할 때는 올리브유를 뿌려서 버무려 놓으면 불거나 붙지 않고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코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특히 이제 파스타 면 종류가 지금 펜네이기 때문에 오늘 소스가 잘 스며들지 않을까.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시금치 페스토를 부어주네요. 네, 소스가 충분히 묻도록 살살 버무려주고요. 감자가 으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맛있겠다. 보기만 해도, 예. 좋습니다. 배고파요. 예쁜 접시에 담았는데요. 보기만 해도 건강한 맛이 느껴지는 시금치 페스토 파스타 완성됐습니다. 네. 네, 시금치 페스토 파스타는 따뜻해도 맛있지만 식어도 맛이 좋습니다. 네.